남자니까 갑자죠, 그죠? 갑자, 을추, 병인, 정명, 명운이 왔네, 그죠? 명운이 왔네. 이런 경우도 이제 해명이 합도되고 묘유충도 되는데 이때는 직장에 면봉이 일어났다든지 재운 해오를 볼 때 이해갑니까? 거기다가 이거는 뭐냐면은 묘유충이 일어나게 되면은 묘유충 중하고 파하고 같이 본다 그랬죠? 그죠? 묘유충, 묘유충, 묘파, 묘유충, 자유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묘유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5달에 중풍이 걸린 사람 많다는 뜻이죠. 그 다음 자유파, 자달에 폐렴이라든지 폐와 관련된 기관지 질병이 걸린 사람 많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그죠? 묘유충이는 자유파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유파니까 이 유검이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요럴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묘유충, 해묘미합, 정화가 움직인네, 그러면 직장이 바뀐다든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이럴 수 있다. 여자 같으면 남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직장이 바뀌고. 그죠? 운에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자체를.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운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지지 자체 순서가 자축, 인묘로 시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는 사람, 굉장히 신중한 사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시면 됩니다. 운 자체가 대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아니면 해수로 해가지고 거꾸로 술, 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있죠? 자수로 해가 자충이면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는 사람. 아니면 해수로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되는 사람. 술, 유, 신 이렇게 그죠? 넘어가는 사람. 똑같이 통용합니다. 그럼 이때도 같이 보면 된다. 그것이 굉장히 신중한 성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쓰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학생들 가르치는 받아쓰기 하고 있어. 그러면 몇 명이 들어오는데 어떤 놈은 자기 외웠다 싶어도 들어와 외우고 또 틀렸어. 내한테 꿀거 안 맞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가 아예 시험을 쳐봐. 늦게 와 대신에. 대신에 다 맞춘다는 뜻이죠.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악처 만나는 남자는 월지, 재성, 관이 있으면서 재다신장이며 시주, 관사 이런 경우 차라리 종격이 됩니다. 근데 종격 안 되면 처복이 없다. 종격이 돼도 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자 종격이 좀 더 낫겠죠. 천억을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지역격 이런 사람들이 보면 천억이 좋더라 이렇게 그죠? 다 천억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관이 식상으로 재화되어야 그러니까 식상 재상 호랑이 잡는 사주로 비범한 성취를 볼 수 있는 귀명이 된다. 식상 이거는 바닥에 지금 그죠? 재상 태과라 그랬죠 이거는 그죠 뭐? 그 다음에 평관이 제약 안 되면 강도로서 강압적인 존재가 되어 남매인 경우 처와 자식에게 여매인 경우 시모와 남편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오양도 들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관이 그죠? 재관 자체가 여기 보니까 재관이 그죠? 너무 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재관이 너무 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시모하고 여기가 시모잖아요. 그죠? 시모하고 남편이죠. 합세해서 나를 갖다 괴롭힌다는 뜻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처잖아요. 그죠? 처고 이거는 자식이잖아요. 처하고 자식이 나를 왕따시켜서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연월 간의 무게합은 없어진 것으로 보며 사주목이 합파오행인 화의 기운이 더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더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자체가. 무게합이 정화와 신금의
힘의 조율을 보면 정화가 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지와 일지가 인미 기문으로 연상의 여행과 인연이 많으며 재성의 귀신은 처의 정신병 아니 우울증, 의부증, 변태성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의부증 있는 여자들 알죠, 그죠? 그거 굉장히 무섭더라고, 얘기 들으니까. 남편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퇴근할 때 밀었다더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편 퇴근해가지고 그 앞에서 식당에서 전체 회의하고 있는데 그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게임판 쳐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더라고. 자, 그 다음에 월주 상관은 막내가 많으며 장남 장녀라도 장남 장녀로 생기 못한다. 설령 장남 장녀로 태어났는데 이러더라도 이 사람은 장남 장녀로서 할 수 없는 발자국이다. 이 사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사람은 남자니까, 요거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합을 되어 있다. 그죠? 여기 지금 보니까 식상이고, 요거는 또 뭡니까? 요 안에 정월기 아닙니까? 재성도 들어있네. 그죠? 그러니까 식상과 재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뭡니까? 장모님을 또 모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꼭 안 모시더라도 장모한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한 달에 생활비를 준다든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월주 상관은 부모 때 가세할 결혼 집안은 부모복이 없으며 초년 대운이 상관 귀신이면 고아지병이 많다. 이 사람은 지금 갑자부터 시작합니다. 갑자. 갑자 월주, 그죠? 이렇게 됐는데 월주의 상관이 식상에 지금 귀신이야, 이 사람. 그럼 부친 때 집안이 가세할 결혼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가세할 결혼 집이야. 그 다음에 부모복이 없어, 이 사람. 거기다가 자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그죠?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고아일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도 아래오르지 안 돼서 계속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그런, 나오진 않겠지만, 임자가 됐다. 자기가 지금 월주 자체가 아래오르 식상이 있는데다가, 또 아래오르 식상이 지금 대원에 시작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고아들이 많답니다. 고아. 고아 알죠? 부모님과 계신 사람들. 그럴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은, 고아가 또 어떤 저걸로 판단하냐면은, 운시라고 하잖아요. 운의 시작이, 그죠? 이 사람은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지금 설명을 하고 여기서 예를 들은 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재성 같으면 뭡니까? 편재 같으면 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묘는 없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묘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면, 이건 인수고 이거는 재성이잖아. 이 사람은 지금 운시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갑자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시 자체가 인수하고 재성이 이렇게 아래오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고아들이 많아요. 뭔가지 이해합니까? 인수는 엄마고, 재성은 아버지야.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아 아닌데요? 그러면 저거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다든지 엄마 손에서, 엄마 부모 손에서 자란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고아 아니라 할지라도 이혼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진술충미가 많으면 비교적 움직임이 덜하여 해외에는 인연이 적다. 진술충미는 정중동이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는 자체가 움직임이라고 뜻입니다. 남명에서 인신사의 연마의 재성이면 가늠받아 여자 같다. 인목 재성의 관성이 암장하고 있어. 여기 지금 인목 재성에 관성이 병화가 들어있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행, 교제, 출장, 연애로 자식까지 가질 수 있는 사주다. 하지만 외화 획득하면 획득을 할 수 있다. 자, 11호 비겁이 도하면 주식을 탐하며 혼 후에 바람 피우면 전적 손실이 크다. 이 사람 비겁이 지금 도하죠. 그
벌써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바람 피면 돈 뺏긴다는 뜻이죠. 저쪽 손실이 많다. 연지를 비롯하여 월지와 일지가 재생이 국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여자와 인연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성 다몽자들이 여자들한테 인기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여자들이 잘 따라붙어요. 굉장히 또 부드럽답니다. 재성 다몽자들이. 근데 여자들이 제 부드러운 남자들한테 다 넘어간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매의 경우 일지 미토와 월지 해수가 장간합으로 처녀 임시 여자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임합이네. 그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처녀 형태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상 자체가 일육수잖아. 그래서 임신 1개월이나 6개월 돼서 결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육수로서 임신 1개월이나 6개월 되어서 결혼할 수 있는 사주이다. 14번 일지를 기준으로 효신살로서 효신살은 뭐예요? 지지 자체가 편인을 깔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엄마가 많이 외로운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자도 자기 자신이 또 본인도 외로운 사람 많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효신살이 인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40대 중반쯤 돼가지고 이런 여자들이 많다 그러더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댁이 망해가지고 친정 부모를 모신다는 뜻이죠. 친정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요랬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모치는 그러니까 인승이 암합해가지고 그죠? 모치는 재성과 또 인승이 암합 재성과 인성이 아마 여기 지금 갑이 있죠. 응? 여기 무갑임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정월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되어 있다. 요 자체도 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죠? 요 안에. 그죠? 되는데 요렇게도 또 된다. 그럼 암합을 했으니까 엄마 아버지 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효신살이 있기 때문에 재성과 인성이 양합하여 모친은 제처이거나 재혼할 수 있으며 이모도 그럴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엄마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이모가 그렇구만 이래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교관살보다 극각살이 더 정확하며 극각살은 월지를 기준으로 춘월은 해자, 하월은 묘미, 추월은 인수, 동월은 축지연이 있는 경우이다. 이거 뭐 우리 많이 했죠. 그 다음 16번 신금일주가 제국이면 치질임지를 알아본다. 사망시기는 일간의 건이나 용신의 건을 충할 때나 운에서 사명살이 발동되거나 일주가 고로 빠질 때 등으로 본다. 그 다음에 남명으로 일지가 재관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총각득자도 할 수 있어요. 일지의 재관을 동시에 지니고 있죠. 이 자체가 그죠? 재성과 관성, 그죠? 한꺼번에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재관을 한꺼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총각득자 할 수 있는 사주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용신복은 시지의 유금을 용신으로 보지만 화통도 좋다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죠?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